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성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나전정비소입니다. 지금 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옥수수 슬러 왔어요. 정비소에 이렇게 여러가지 기계들이 있어서 쌀을 빻고 쌀을 찢는다 그러죠. 쌀을 찢고 빻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정비소입니다. 아주 추억의 정비소죠. 이렇게 지붕이 설기 얽혀 있고요. 전에는 엔진으로 다 방아를 돌렸는데 이제는 전기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들이 이렇게 대선이 쭉 되어 있어서 전기로 이 방아 기계들을 전부 다 컨트롤을 하고 있죠. 오 예, 오 예, 오 예. 방아를 찍고 나면 이렇게 등겨가 나오죠. 이 등겨들을 갖다가 거름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죠.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등겨들이 나와서 등겨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 놓았네요. 자, 추억의 방앗간입니다. 나전정비소. 예, 제가 끌고 온 저의 탑차죠. 여기다가 저는 오늘 옥수수를 싣고 왔습니다. 여기는 정선군 북평면 나전에 있는 나전정비소예요. 자, 여기는 나전정비소입니다. 자, 여기 나전정비소를 건너오려면 진부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철길이 있어요. 이 철길 건널목 참 오랜만에 보시죠. 이 추억의 철길 건널목이에요. 여기는 정선역에서 나전역을 거치고 아우라지역까지 가는 열양역이죠. 아우라지역까지 가는 예, 그 철길이고 여기에 이렇게 추억의 건널목이 있어요. 철길 건널목. 예, 여기는 추억의 철길 건널목입니다. 우! 자, 여기로 이렇게 차량들이 여기서 통행을 하고 사람들도 여기로 이렇게 다니고 있죠. 추억의 철길 건널목이에요. 자, 저는 여기에서 옥수수가 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옥수수를 가지고 가서 제가 옥수수 밥도 짓고, 예, 옥수수로 여러 가지 가공물들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는 옥수수 슬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옥수수 슬은 거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슬어서 1kg에 10,000원이에요. 제가 2kg 단위로 보내드리고요. 2kg 해서 택배비까지 25,000원입니다. 24,000원, 24,000원이에요. 자,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아, 이 등겨를 가지고, 사장님, 등겨 가지고 이렇게 닭을 먹이네요, 그죠? 아, 이 등겨 가지고 닭 먹이니까 좋잖아요. 저 등겨도 누가 사가요? 안 사가요? 오, 꼬꼬닭들. 야, 이 꼬꼬닭들 좀 보세요. 아, 이 꼬꼬닭들 몇 마리지? 이 4, 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한 50마리 정도 기르고 있어요. 와,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놓고 한 50마리 정도 기르고 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옥수수가 다 능거지는 능거지는지 가볼게요.
야, 어떻게 사장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맞아요, 이게? 거의 맞지. 어? 응. 거의 맞았어. 정확해. 우리는 안 달아, 그냥 맞지. 어, 그러게. 근데 우리는 또 달아놔야지. 오케이,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춰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옥수수를 다 빻아서 실었어요. 옥수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판매를 합니다. 2kg에 택배비 포함 24,000원이고요. 먼저 입금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는 설명글 아래 설명글에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오케이.